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사셸로 왔었는데 사사셸이 장애물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사삼셸에서 옮겨갈 수 있는 곳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밖에 없죠. 그렇죠? 여기로 옮겨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왔을 때입니다. 여기 와서 여기가 장애물이 있더라.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은 33셸밖에 없습니다. 33셸은 8 더하기 3 해서 11이 되는 지점이었죠. 그죠? 11이었고 그리고 이전에 오픈되어 있는 것 중에서 32셸도 있잖아요. 32셸도 11이잖아요. 그죠? 11이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을 펼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여기밖에 선택이 없으니까 여기가 더 싸죠. 그죠? 아, 아직까지 여기로 죄송합니다. 말이 헷갈렸네. 현재 11점이 되었습니다. 11이 되어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로 갈지 이리로 갈지. 그리고 여기서도 갈 수 있는 게 있죠. 11이니까 여기로 갈 수도 있고 밖에 없네. 그럼 11 여기에서 이쪽으로 온다고 했을 때는 값이 어떻게 되나요? 12, G값은 12가 되고 H값은 5가 되어서 이건 17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오픈 셀로 될 수가 있긴 하겠는데 여기서는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가게 되면은 이쪽으로 되면 12 더하기 4 해서 16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12 더하기 2 해서 13이 되잖아요. 그죠? 이 셋 중에서 제일 저렴한 것은 이 녀석이죠. 따라서 얘는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얘가 오픈 셀이 되고 얘는 내가 지나온 자리니까 클로즈도 시켜야겠죠. 클로즈다. 여기들도 내가 지나온 자리니까 클로즈다. 색깔이 좀 안 이쁘네. 지나온 클로즈드 된 것들은 다 이렇게 색깔을 자주 색깔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클로즈다. 여기도 클로즈다. 그럼 닫힌 셀들이고 지금 오픈되어 있는 셀들이고죠. 얘도 오픈되어 있는 셀이고 얘도 오픈되어 있는 셀이고 다 오픈되어 있는 셀입니다. 여기는 아직 온가 오픈이 아니죠. 여기는 안 왔으니까 계산만 해봤을 뿐이니까 여기가 오픈되어 있는 셀이죠. 근데 내가 선택하는 것은 이 녀석이니까 여기가 이제 클로즈드가 되는 거죠. 클로즈드 되고 여기서 다시 이제 값을 한번 계산해 봅니다. 여기로 가는 경우와 여기로 가는 경우 여기로 오는 경우 어떻게 되죠? 값은 11에서 맞나요? 1, 2, 3, 4, 5, 6, 7, 8, 9 9에서 10이 되네요. 10에서 3을 대서 13이 될 거고 여기로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10 다시 2, 4, 6, 8, 9, 10 10에서 11에서 다시 1을 대서 12가 되겠죠. 이 세로 오면 그죠? 그럼 제일 저렴한 것들은 두 개가 이제 오픈이 된 상황에서 더 저렴한 것은 얘가 더 저렴하죠. 따라서 얘는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클로즈드가 되고 여기서 선택 가능한 것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이죠.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 두 개를 오픈했을 때 얘는 13 더하기 11 12 더하기 2 해서 14가 될 거고 그죠? 14가 되고 여기는 우리 목적지잖아요. 목적지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오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주색으로 표현된 길을 따라서 오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오픈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갈지 말지 망설일 수 있는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들어왔다는 거지 내가 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가게 되면은 이렇게 클로즈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xpand close 알고리즘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은 여기는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오픈 셀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셀들은 몽땅 다 안 가는 셀들 안 가는 셀들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CE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은 내가 정말 필요한 곳만 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가지 않으니까 컴퓨팅 자원을 현저히 줄이면서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